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것은 오랜만에 찾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동성당은 부수중에 있으며 쌀쌀한 날씨 탓인지 경기전 앞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의 모습이며 문꽃이와 마약 육전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는 다양하고 멋진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구경하거나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주 공예품 전시관 바로 옆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태조로 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 공예품 전시관 바로 앞쪽에는 전주 한옥마을 공예 명품길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예 명품길에서는 전통차를 마실 수도 있으며 한지 체험이나 가죽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박금숙 닭종이 인형 연구소에는 다양하고 멋진 한지 인형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한지 인형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지 인형인 다쿠와 지코우 잠자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비키니를 입고 서핑을 즐기는 멋진 여성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박금숙 닭종 인형 연구소 바로 앞쪽에는 수제 가죽 공예를 전시 판매하고 있는 킹케이 가죽 공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공예 명품길을 걷다 보면 한옥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골목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걸으면서 여유롭고 한가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골목길을 나와 전주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바로 앞쪽에 위치한 전통술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전통주 박물관에서는 전국의 유명 전통주를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전통주나 모주 등을 무료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누룩을 빚는 방법이나 전통주를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발효주를 증류시키는 전통 방식의 술고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전주 한옥마을을 사드락사드락 걷다 보니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